자, 우리 회원이 보카 1회입니다. 처음에는 좀 쉽게 시작하죠? 어렵지 않죠? 오케이. 그래서 셔플 걸고 시작하겠습니다. 8. 그래서 스펠링 불러주세요. 특이한 점은 얘가 어 중에 에 됐고 얘는 아이 어 중에 이 됐고 그치?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얘 소리가 그럼 GH가 결국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네 그치? GH 소리 안날때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얘는 엘레펀 아예 고개 해주십시오 예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P. 그렇지, F 하면 안 된다, 그렇지. ELEPHANT 그렇지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ELLO. 그 다음에 PH는 항상 후 A는 뭐 중에서 중에서 힘 빠졌나 봐 오케이 Elephant. 오늘 스펠링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 그치? 그래서 Fork 그래서 FORK. 그렇지 그래서 Fork 소리 내면 되겠네 Fork. Door. 엄마야, 엄마야, 잠깐만. Fork. 뭘 알려주려고. 얘도 한번 읽어볼까? Pork. 얘는 무슨 뜻인지 전에 가르쳐 준적 있지? 이건 돼지고기야. Pork. Fork. 오케이. 그래서 외국에 식당 가서 포크 주세요, 포크. 이러면 돼지고기 갖다 줄 수도 있어. 맞습니까? 정확하게 Fork라고 발음해야 돼. 오케이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Fork.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였고 Door. door였고 쓰는 방법은 D-O-O-R. 오케이 오오는 보통 우 소리 나는데 특이하게 오 소리 나고 있어요 Door. 오케이 그래서 다음 녀석 Door. 다음에 이 친구는 Egg. egg 쓰기 E-G-G. 따라줘 어렵지 않고요 Egg. Egg. 오케이 그래서 다음 녀석 지금은 Elbow. Elbow 쓰기 ELBOW. 그렇지 아주 잘했습니다 Elbow. Elbow Elbow.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더 쓰기 D-O-G. 오케이 dog.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펜 쓰기 P-A-N. 이름은 틀리는데요 이건 후라이팬인데요 팬이고요 얘는 팬이 아니고 팬이잖아, 팬. 그러니까 F A N이에요. 이거 후라이팬 할때 팬이야. 팬. 팬이잖아, 팬. 윈니가 아닌 입술을 쓰면서 푸, 팬. 팬. 오케이,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. dish 쓰기 D-I-S-H. 그렇지 SH는 무슨 소리 내더라 소리 내줘 dish 오케이 그래서 다음으로 만나봅시다 fire 쓰기 F-I-R-E. Fire fire
Fi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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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이 좀 웃긴데.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. Dead. Dead. 쓰기. D-A-D. Dad. Dad. Okay. 그래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. Fish. 쓰기. F-I-S-H. Okay. 또 dish 할 때 이거 거의 비슷하다, 그렇지? Okay. 잘하셨고요.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.